말리포와 천리포 경계를 이루는 옥닥섬까지 왔습니다. 물이 좀 많이 맑아지고 있네요. 물속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가마우지 바위. 아침 일찍부터 낚시 나온 사람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붑니다. 오늘도 풍향은 약간 북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이라도 있나 해서 이쪽으로 쫓아 나온 것 같네요. 이제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네요. 이 정도 바람이면 초보자가 윈드서핑하기에는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풍이 불 때 윈드서핑 연습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바람을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 났네. 확연하게 물의 흐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나요. 물길이 났습니다. 물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부분, 썰물 때 뿌리에 부딪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조류는 약간의 역조류가 형성이 됩니다.